자, 대박 주시 시리즈 194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시 시리즈 194탄인데요. 자, 이 종목의 직전 전 고점이 4만 원이 넘습니다. 자, 4만 원이 넘는데 상장 이후 최하 지금 바닥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4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 전저점. 여기 바닥이 지금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8000원인데 여기 완전 바닥이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40% 지금 급등했죠. 자,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4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58이 40. 아, 맞나? 8.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 뭐 대략 잡아도 다섯 토막이 넘게 난것 같습니다. 뭐네 토막 네 토막이든 뭐 다섯 토막이든.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창사 이래로 최악으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뭐한네 토막 가까이 되죠.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전저점 8천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이냐? 저는 4천 원 봅니다. 4천 원. 4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만에 하나 4,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잠재자산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열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종목은요 8,000원으로 깨고 4,000원 반토막이 더 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짜리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현재가가 약한 만한 만한 천,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공황이 지금 오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홀딩할 거냐? 저는 5만 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5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주워 먹어도 대공황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무슨 소리야? 대공황이 외화 국가 부도 사태가 왜 터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잡냐? 5만 원 잡으시면 지금도 400% 500%는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내일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은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전저점 8,0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4,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4,000원 이하로 터지는 거는요, 이거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한 3,000원이든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저는 목표가 5만원까지 잡을 겁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근데 2,000원까지 빠진다? 2,000원까지는 이건 솔직히 너무한 거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8,000원에서 반토막 더 이상 난다. 그랬을 때 4,000원만 잡아먹어도 내 잠재자산
만 따먹고만 들어간다고 해도 1000%고요. 저는 목표가로 5만원 잡았기 때문에 천한 2-300%는 거저 주워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공황은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건 쇠뽕이 터지는 건데 손절을 왜 칩니까?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훗날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저희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료 사업을 했을 때 종목 추천하고 추천 비용이 이 종목은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재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0만 원으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이렇게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 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주목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준비된 자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 호황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높은 배당금, 자,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잘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유료 카페에 있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 그런 시대가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제가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에 몇 천만 원짜리 추천한 그 수익 사업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194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번에 오는 국가부도의 날 경제 대공황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